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마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합격하신 분들 실무교육 해보니까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원래 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즐겁게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민법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예,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차 과목은 대부분이 다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단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암기하는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2차 과목이. 그래서 지금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안 되겠죠. 민법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169페이지 계약서 작성할 차례죠. 거래계약서입니다. 예, 계약이라는 게 중개계약이 있고 거래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계약, 거래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개업공인회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도인, 파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살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입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개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을 봅니다. 거래계약,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거죠. 임대차계약.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적기재사항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이건 필요적기재사항은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9번에 있는데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인물, 계약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 이게 법조문에는 맨 뒤에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재하고는.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다음에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아홉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듣고 잊어먹고 그때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걸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9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몇 회 때 출제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이 파트에서 출제되니까 이걸 암기는 해야 되겠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도 보니까 작성, 교부, 보존 의무입니다. 자, 법정서식. 법정서식. 세 번째 줄에 서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법정서식이. 법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말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라든지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것들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렇게 만들어 써도 되는데 9가지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백지에다 써도 됩니다. 문방구에 있는 계약서 그 팔고 있죠. 그런 거 사다가 써도 됩니다. 그 대신에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됩니다. 예,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현재는 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는 권장해도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보존인데,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 당연히, 우리 제가 내드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두 장, 4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로. 두 장이 앞뒷면.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최소한 80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5년은,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5년을 모조리 다 정리를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몇 번에 있습니까? 5년이 40, 1번에 보면 5년이 있습니다. 5년.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밑줄 지나세요. 5년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리고 보존하는 건 3년, 5년 딱두 가지인데요. 나머지 이제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도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두 개만 3년 보존이고 나머지 보존은 모두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보존입니다. 거래 계약서가 확인 설명서나 전속 중개 계약서보다는 좀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 5년이냐,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고 하면 할수 없어요. 이런 거는 단순히 암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이해하라고 한다면 어려워요. 왜 4년 6개월도 아니고 꼭 5년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법에 5년이라고 정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해야 돼요. 너무 개인 감정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세법, 2차 가면 다 그래요. 세법도 예를 들면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그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이해할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해야 돼. 그렇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좀 불합리하죠. 1년 중에서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잔금을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야 된다고요. 이때까지 1년 내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가 딱 하루 파는 날 매수인이 6월 1일 날 사버리면,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안 분해서 세금을 내요.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정상이죠? 그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게 많다고요.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게 2차 과목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도 되고, 이해 안 되면 암기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되면은 어느 정도 암기는 해야 됩니다. 1차 과목도. 다 이해만 해가지고는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 지금부터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5년이라고 알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5년입니다. 5년. 5년 동그라미 해놓으면 시면 되겠죠. 16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책이 아주 잘돼 있잖아요. 5년 글씨체 진하게 돼 있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책 중요 표시를 다 해놨어요.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의 작성 의무입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작성할 수 있다. 할수 있단 말은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의무는 없어요. 안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소속공인계사가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소속공인계사가 5년 되기 전에 먼저 잘리죠. 자기 앞날도 모르는데 그 계약서 보존하려고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존 의무는 소속공인계사에게는 없다. 보존 의무, 개시 의무, 보정 설정 의무 이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번에 보면은 개공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개공만.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번 찾았습니까? 개공만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보존 의무나 개시 의무나 보정 설정 의무 이런 것은. 예, 그래서 보존 의무는 소속공인계사에게 없다. 양가로 3번 서명 및 날인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 의무.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및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뒤에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뭐 그냥 서명 가운데 점 찍고 날인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아니면 서명 및도 없고 또는도 없고 서명 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밑이나 또는 있는 게 나오거든요. 밑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있는 건두 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그 외에 모든 서식, 전속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 옛날에 동주민센터 앞에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다 뭐 신청하는 거 다 도장을 찍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앞에 도장 새기는 분들도 있었어요. 도장 파주는 분들도. 근데 지금은 없죠. 모든 정부 서식이 전부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날인이에요. 자필로 그냥 적어도 됩니다. 요즘은 보면 모든 서식이.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원칙은 모든 서식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고 날인은 도장 찍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고요? 근데 둘 다 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그래서 시험에 서명 및 날인 대신에 서명 또는 날인 X 이렇게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고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 줄임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그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당의 업무를 수행한, 물론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 있다고 10명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 시험에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고 또는이 아니라 및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면 계약서, 거짓 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거짓. 제가 그래서 거짓 부정,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또 프린트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정리를 해 놨다. 몇 번에 있습니까?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55번. 55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55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거짓 계약서. 거짓 계약서를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전부 다 22개를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돼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또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겠죠. 안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따라서 이제 17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 보정설정 및 신고 의무입니다. 보정설정 및 신고 의무. 그 다음에 175페이지, 176, 177, 178, 179, 180, 182페이지 문제까지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칠판에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과 보정설정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51개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한 개를 골라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법이 뭐냐면 옛날에 국민재산권보호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재산권보호라는 말은 없어졌고 공공복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 국민재산권보호 이게 사실은 일맥상통한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의뢰인들을 보호하려면 미리 계약하기 전에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그 중개보수에는 위험보험료까지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개업공개사도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최소한 금액을. 그 제도가 이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권리는 시험에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권리는 딱 두 문제 나와요. 중개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다고 오히려 중개보수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의무와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인데 책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라고 하면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이런 말이 없으니까 모든 과실이라고요. 경미한 과실도 해당된다고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게 경미한 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이걸 묻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사례는 그냥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하면 됩니다.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럼 판례 사례가 나오진 않는다고 우리 시험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를 장소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사장이 예식장 간다고 자리 비운 사이에 실장이 손님 받았습니다. 확인 설명했습니다. 당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사면 사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중개보수 사장한테 줘야 되니까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손님 온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쓴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중개행위 장소, 중개행위 장소, 중개행위라는 것은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이거 브리핑하는 것도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개행위라고요. 중개행위를 중개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밖에서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섭죠. 그런 걸 알면 직원 고용하기도 쉽잖아요. 직원이 사기치면 개업공개사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의뢰인에게 즉 국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지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면은 병원비 같은 거 말고도 합의금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통상 받아요. 그건 정신적 손해예요. 정신적 손해는 거의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 최대가. 근데 제 아는 지인은 300만 원도 받더라고요. 그 정신적 손해 이제 협상하게 달려 있어요. 그 뭐 직업 같은 거 이런 게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분은 한 달 입원해가지고 있었는데 정신적 손해 300만 원 받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정신적 손해 많이 받은 게 5천만 원이 김주하 앵커 이혼하면서 정신적 손해 5천만 원 받았어요. 그 외에 보통 일반인들은 10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도 천만 원 받기 힘들어요. 위자료는. 위자료는 별로 안 된다고요.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게 크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래요. 위자료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자료 안 준다고요. 정신적 손해는. 다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험회사에서. 물론 정신적 손해도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민사상. 그러나 보험금으로 받으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이 재산상 손해와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민법에서 인과관계, 견연성, 견연성, 결연성, 상관관계 같은 말이에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견연, 결연성, 뭐 이게 연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잖아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게 재산상 손해 발생에 이런 고의과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의뢰인,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실장이 잘못했다면 그 고용인 실장한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절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다가 보증기관이라는 것은 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협회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을 말합니다.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개업공개사에게 주라고 전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손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다시 보증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증가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나 그 다음에 협회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공탁은 공개적으로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하는데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구상권이라는 것은 민법 용어인데요. 구상권. 너가 받아야 될 돈을 너가 갚아야 될 의뢰인에게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인 내가 지급을 했으니 내가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됩니다. 구상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가 즉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아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보증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설정. 보증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는 공동구제의 줄임말인데 우리 자동차 보험을 일반적으로 가입하는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죠.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버스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 개업공개사들도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제라는 이야기. 공동구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험 공제료를 냈다가 한 사람이 사고 나면 그 사람 도와주는 거죠.
이게 공제인데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은 공개적으로 맡기는 건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다가 맡기는 게 공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세개다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중에 한 개만 선택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90% 이상이 협회 공제에 가입합니다. 협회 공제에. 그래서 시험에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또는 세개다 가입해도 된다. 그리고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우리 프린트 46번 3년에 보면 다 정리되어 있죠. 숫자 15일, 3년 이런 거는 그 프린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4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왜? 돈 맡겨놓은 거 1억인데 1억을 가입하려면 1억 맡겨놓으면 이자만 해도 1% 100만 원은 나오잖아. 1년에. 근데 공제료가 얼마냐면 19만 3천 원이고요. 1년에. 서울 보증보험료는 10만 3천 원밖에 안 해요. 보험료가. 보험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얼만지. 자, 그래서 보험료는 왜냐면 자동차 보험도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뭐 다이렉트 보험 따르고 다 다르죠. 생명보험도 보험료는 시험에 안 나와요. 보험금이 중요하다고요. 자, 보증 설정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 금액이 있습니다.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 2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이상. 여기서 2억 원이라는 것은 이게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입니다. 타는 돈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똑같은 보장을 해주더라도. 그래서 타는 돈은 보험금이고요. 보험회사에서 계약자가 내는 돈을 보험료,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고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들더라도 알아야 돼.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즉,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보험 들면 계약자는 부인,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부인,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 많이 적어요. 90% 이상이. 그럼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에요. 그 계약자가 수익자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돈을 상속을 시켜주는 것보다 상속은 법정 지분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안 주고 싶어도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그러니까 자식한테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보험을 많이 들어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수익자를 자식으로 하되 수익자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불효하는 자식이 있으면 수익자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려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부자들은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상담을 의뢰할 때 세금 안 내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돈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험을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자를 자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보험금은. 자, 어쨌든 이 보증 설정 금액, 이게 소위 보험금입니다. 타는 돈입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죠.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위 중개인은 1억 원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우리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죠?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고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게 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책임보험이 이만큼 가입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두 배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협회 지회장, 지부장 이런 분들은 두 배로 가입해가지고 손님 오면 나는 2억까지 배상해준다. 다른 데는 다 1억 가입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손님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1년에 보험료 10만 3천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20만 원더 내고 19만 3천 원 협회 공제료는 손님 왔을 때 나는 2억까지 배상된다. 이렇게 하면 좀더 공신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보정 설정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56번에 보면 보정 설정 시기가 있다. 보정 설정 시기가 처음에 보정 가입을 하는 것은 처음에 가입하는 것은 등록 후 업무개 시전입니다. 업무개 시전. 업무개 시전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업무개 시전인데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 시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후 업무개 시전이 아니라 등록증 구체적으로 본다면 교부 전 업무개 시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돼야 됩니다. 즉 무등록 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합니다. 무자격자는 보험 가입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사고를 내도 협회 공제금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죠.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왜 무자격자도 보험을 가입하게 허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손님들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따지 않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손해배상 해준다 하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의뢰인들이. 그래서 등록 후 업무개 시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은 등록 후가 되겠는데 보증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 56번에 있는 순서대로 해볼까요? 이게 순서대로 하면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는 우리 56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미리.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개업공개사이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도 됩니다. 이건 처음에 주된 사무소는 등록 후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이건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 매수 신청 대리도 역시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매수 신청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 공개사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상품이 지금 1년부터 5년짜리까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1년짜리를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19만 3천은 약 20만 원이라고 보고요. 그럼 5년짜리 가입하면 1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90만 원, 한 10만 원 깎아준다, 보험료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5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년짜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5년짜리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99.99%가 1년짜리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업은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80%에 망할 것 같으면 1년만 잘 버티면, 만약에 보험 세일즈맨이 되더라도 영업사원이 되더라도 1년간만 잘 버티면 모든 영업 다 한다고, 이미 고객들만 관리해도 계속 영업이 된다고요. 그게 처음 1년이 힘들어요. 뭐든지 부동산도 1년만 잘 버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1년만 나무 밑에 취직해보고 개업하면 절대 안 망한다고요. 전부터 바로 개업하면 망할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1년짜리 가입하라고. 망하면, 1년 만에 망하면, 5년짜리 가입해가지고 1년짜리, 1년 만에 망하면 해약 환급금 받는 거예요. 4년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생명보험 들었다가 해약하면 손해보죠? 똑같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손해봐요. 1년 만에 만약에 미경과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면 해약 환급금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5년짜리 가입하지 말고 1년짜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이 1년짜리 가입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아직 만기 끝나기 전에 협회 공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1년 동안 언제든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변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변경을 하게 되면 결국 먼저 새로운 걸 가입하고 옛날 걸 해약하면 역시 이건 해약 환급금 돌려주거든요. 손해예요, 손해.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보험, 지금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바꾸면 보통 보험회사도 바꿔요. 그러면 본기가 한두 달 남아 있어도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럼 한두 달 남아 있는 거는 미경과 보험료 해약 환급금 받아요, 받기는. 근데 거의 없어요, 받을 돈이. 그래서 결국 시험에 나오면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시험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어떻게 내냐면, 만약 1년짜리 가입했으면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1년 만기가 끝나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X라고. 만기 안 끝나도 이론적으로 바꿀 수는 있다. 현실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없지만, 자, 만료됐을 때는, 만기 끝났을 때는 만기 끝나는 날까지 바꾸면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끝나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아마 가입하고 12시간인가 얼마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고 내놓고 가입했는지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가입했는지. 그래서 12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보험, 이 보험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만기 끝나는 날까지만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시험에 만료일, 만료 다음 날까지 X입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되는데 X입니다. 만기 끝났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가입하고요.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입니다. 15일. 우리 15일은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15일도 찾아서 밑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일은 49번,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49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벌써 지금 다 안 배웠는데도 벌겋게 밑줄이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게 두 장인데 이거 시험 볼 때까지 1년 동안 이 두 장 못하겠냐고요. 2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이라고 돼요. 이건 누구든지 다 80점 넘어야 된다, 이 과목이. 그럼 다른 과목들 50점만 받아도 합격하죠? 예, 그래서 2차 과목에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입니다. 딱 60점만 받아서 될 과목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밑에 보정 설정까지 해서 시험에 위에서 한 문제, 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82페이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182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OX 문제는 틀린 게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내드린 OX는 틀린 게 많죠, 답이. 근데 오지선 다행은 옳은 게 어려워요. 옳은 걸 찾는 게. 자, 그래서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여기 내 보정 설정식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등록 후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고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미리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등록 후입니다. 등록 후 중개 개시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업무 개시 후 즉시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죠. 업무 개시 전에 업무를 하기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해야 됩니다. 3번에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5년. 이 칠판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 다 푼다고. 3년이라고 돼 있잖아. 3년. 3년이라는 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있나요? 46번에 몇 번에 있어요? 3년이?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46번에 몇 번?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네. 11번, 12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체크해 두시자고요. 3년.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3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 칠판에 적어놨네요. 장소 제공 있죠?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게 핵심 시험에 나오는 건다 있다 이 말에 얘기해서 위에서 한 문제, 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돼요. 이 부분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2페이지 15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